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건 독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점은 남과 북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한 가운데를 잡다. 한 가운데를 칼로 이렇게 내려요. 얼마를 내리느냐? 약 2cm 정도. 2cm 미만을 내리시면은 한쪽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또 한가지는 요게 폭이 깊이가 2cm가 안 될 경우는 나무가 크다가 바닥에 보면 꺾어집니다. 넘어가요. 지금 2cm 이상을 내려도 대추나무라든지 감나무 같은 경우는 당면에 전목에 다 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많이 넘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감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깊이를 짧게 하고 비늘을 당겨서 감을 때, 테이핑을 할 때 꼭 당기지 않고 세 번째 바퀴수를 한 바퀴 줄였을 때 그냥 다른 품종은 거의가 세 바퀴를 하게 됩니다. 그 테이핑 횟수가 세 바퀴만 담아서 돌렸는데 대추나무나 감나무는 네 바퀴를 담습니다. 뭐냐 바람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또 가을에 작업을 할 때 차에다 싣다 보면 차를 밟게 돼요. 밟는데 그 각도, 이 붙인 각도가 반대편으로 됐을 때 밟기는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이걸 부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안 부르지게 어떻게 하느냐. 칼질할 때, 접들할 때 대부분 보면은 힘이 들으니까 이 각도를 비껴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 2분의 1 정도 되는 게 좋아요. 2분의 1. 덜 받아서. 왜 이걸 하느냐. 여기 동그랗게 있을 때는 칼을 접두를 대려고 하는데 어디쯤을 해야 될지 위치 판정이 안 됩니다. 어디서 칼을 대야 이게 정확하게 내려갔거든요. 잘 내려갔거든요. 판단이 안 서니까 이걸 비켜치기 딱 하고 나면 요 피하고 목질부 사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냥 잘라서 난 잘 안 보여요. 보이면은 처음에 내릴 때 요 껍질 목질부하고 피 사이를 칼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따뜻하게 내리면은 나무는 위가 조금 가늘고 밑에 뿌리 쪽이 조금 굽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로 이렇게 칼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와서 여기 이게 그렇다고 칼이 밖으로 벗어나가면 안 됩니다. 벗어나가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접도를 잘 달아서 썼을 때는 칼이 약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등을 대면 파고 들어가는데 칼이 안 들으면 그냥 벗고 나갑니다. 바깥으로 접도가 잘 안 되어서 잘 바라지 않았을 때 밖으로 튕겨서 나가요. 그러니까 미끄러져 나갔다 껍질 나오고. 이제 접수 이걸 칼을 내렸잖아요. 2cm 이상 내리는 거는 왜 그러냐. 바람이라든지 접목이 들렸을 때 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cm 이상을 내린다고 하는데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얼마 내리는 거예요? 2cm. 1cm 내리면 감나무나 대추나무 보면 다 떨어져요. 이만큼씩 커서 뚝 떨어지면 뭐합니까? 주인 속만 아프지. 그래서 2cm 이상을 내리실 수 있는데 2cm 이상을 내릴 때 이 적도를 보면 밑에 엎여치게 되어있죠. 이쪽만 달게 되지 이쪽은 달아서 안 됩니다. 이쪽은 뭐냐? 이쪽을 달다가 날이 넘었을 때 시합. 그러니까 마무리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탄을 내릴 때 이게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무라는 게서 그 탄을 내릴 때 끝으로 내리면은 칼이 흔들립니다. 끝으로 내립니다. 이게 아주 능숙하게 되면은 끝으로 내려도 되는데 처음에 내리실 때는 항상 어금니 쪽, 어금니 쪽으로 내려서 칼 등이 내리는 부분에 딱 닫아야 됩니다. 칼 등이. 그래서 여기는 평평하게 되는 겁니다. 쭉 달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나무를 딱 안으로 파고들어요. 등만 딱 대고 하면은 벗어나지도 않고 안 파고들어지도 않아요. 안으로 파고들어가게 되면은 칼이 잘 드는 칼을 안으로 다 들어올라서 파고들어가면 얼떨결에 나옵니다. 내려가다가 주면 이렇게 빗개치기가 들어가서 칼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빗개치기가 이렇게 되면은 1cm도 못 내려요. 접수는 6mm보다 한 3mm나 5mm 정도 더 길어야 됩니다. 접수 제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책자에는 이 접수를 제조를 할 때 이쪽을 쳐서 이 눈이 배아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책자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무라는 건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을 잘 잡힌 나무는 반짝 그런 거고 중심에 안 잡힌 나무는 비껴지 옆으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무가 1cm,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접목하는 그 굵기가 약 1cm, 2cm 미만입니다. 2cm 넘으면 접목을, 이를 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중심, 날라다가 반짝 컸을 때 중심이 기울지 말라 해서 이쪽으로 가봅니다. 여기다 맞춰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맞춰지느냐?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이거는 생활 전공에서는 무시를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나무가 커지다 보면 우선 자유로운 집을 알아서 하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접수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접수가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은가 저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은가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데 이 제조를 할 때 칼을 비켜치기 할 때 이금 또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책자에는 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45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30도에서 35도가 제일 좋습니다. 생활로 왜 그러냐. 45도로 해서 이거를 절자에다가 꽂게 되면 요게 조금 두꺼우면 찢어져 내려갑니다. 칼로 내린 게 아니라 벌어져 버려요. 밑에가 그래서 도저히 기계로서도 기계 돌려할 때들어가면 맞출 수가 없는 것이 나무니까 밑에 부분이 찢어지면서 맞게 됩니다. 이거는 활적에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 각도를 조금 예리하게 약 30도에서 35도 정도 하면 내리면은 내리고서 꼭 누르면 뽀도독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억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가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작아지면 안 돼요, 밑에가. 그래야 정확하게 맞은 것이고, 그 다음에 팩적이 뭐 이렇게 이 정도 맞추면 거의 99% 합니다. 대목과 접수에 하자 없다고 할 때. 그런데 이것을 45도로 맞춰갖고 꾹 눌렀는데 찢어졌다. 몇 프로 살겠어요? 50% 살겠어요.
50% 살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나무가 살아도 이게 잘 자라지 못하고 주경 미달이라고 합니다. 좀 상품 가치가 없죠. 그래서 각도를 조금 예리하게 해주십사 하는 건데요. 요게 예리해서 딱 맞을수록 바람의 영향도 덜 타게 됩니다. 꼭 맞으면은 비닐로 약간 저 약하게 감기했던 치더라도 그 나무 자체를 지탱을 해줍니다. 복접은 일명 우리가 쐐기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쐐기접. 나무를 자라서 쐐기를 박는다고 그러죠. 쐐기접은 탄질할 때 이쪽을 약간, 이쪽을 더 깊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자체를 뽑을 때, 이 각도가 이런 이제 쐐기접 버튼인 경우는 30도도 너무 커요. 약 15도 정도. 15도 정도 해서 여기다 밀어넣어줘야만이 이게 벌어지지, 30도를 여기다 밀어넣으면 이것도 짜겠지. 그래서 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테이핑을 할 때 대부분이 보면은 비닐, 이제 우리가 비닐을 많이 쓰는데요. 일본 제품이나 테이핑도 도시가 딱 있어요. 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싸도 그 바라같아요. 그래서 근데 좋긴 한데 우리가 쓰는 거는 비닐을 쓰게 됩니다. 왜냐? 능률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테이프는 하루 많이 해야 1,200개 이것도 못합니다. 숙련자다 치더라도. 그런데 비닐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약 3,000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능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접사들은 대부분이 비닐 테이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비닐을 돌릴 때 문제는 끝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넣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실이 나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생긴고것처럼 꼬인 상태의 비닐가 좁은 부분이 딱 있으면 나무가 자라면서 이걸 비닐을 늘어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 문제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무가 바람에 부러지든가 아니면 불규칙하게 붙든가 비닐과 속에 파고들어 버리니까 1년 지나면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4-5개월 되면 그 비닐을 절단해야 됩니다. 나무가 정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소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 일소를 쓸 수도 없고 나무가 잘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테이핑을 할 때는 필이 꼬이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접은 누구와 거의 상이한데 거의 지금 절접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두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절접은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은 가운데 절접은 한쪽 피와 목질도 사이 처음 내린 사이가 그렇게 하게 되고 접수 조제 방식은 각도가 15도에서 20도 30도에서 35도 그 정도 하면 절접은 35도 목적은 20도 정도 그게 제일 적당하게 잘 맞고 있어요. 이제 절접까지 설명되고 이제 아접으로 아접은 아까 봄서부터 가을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제 칼 접도를 쓰는 방식이 틀립니다. 또 심지어는 접도 자체도 틀립니다. 아접하는 부분도 틀립니다. 처음에
칠자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칠자라는 건 어떤 뜻이냐. 여기 칼로 접도를 한 번 쭉 눌러요. 누르면은 칼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한 가운데를 밑으로 쬐면서 밑으로 쬐서 아래쪽 접도에는 뒤가 이렇게 다시 칼로 되어 있어요. 뒤쪽, 뒤쪽도 그런 모양인데 뒤쪽도 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칼을 여기다 대고서 이렇게 비틀을 또 이쪽으로 땀주면 똑 떨어집니다. 피가. 피가 똑 떨어져요. 그런데 다른 접수 제조 방식이 이걸 거랑 완전히 북접수와 절접수와는 완전히 상황이 틀립니다. 뭐냐, 눈을 딸 때 위와 아래, 아래를 칼질하게 됩니다. 위쪽을 일자로 이렇게 칼질을 하고, 요것처럼. 밑에서 칼을 깊게 치고 올립니다. 위를 깎아 올려요. 목질부까지 포함해서 올리면은 손톱이나 칼로 탁 치면은 똑 떨어집니다. 눈만. 눈만 똑 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 벌린 데다가 집어넣고 나는 거꾸로 맞춥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쳐야 됩니다. 맞출 때 이거를 밑에서 위로 올려쳐줘야 이 부분이 맞습니다. 위에 부분이 맞췄다는 거니. 위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합니다. 테이핑은 최대한으로 쫄라주고, 그 다음에 공기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칼질할 때, 접도를 쓸 때 칼질을 약간의 실수는 남과 살지만, 테이핑, 그러니까 비를 감다가 실수를 했다. 이게 100% 사준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테이핑 실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100% 다 쳐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심해서 배우십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깎이접은 아접하고 똑같은데 칼질 방식이 틀립니다. 요 눈을 두고 밑으로 칼질을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위에서 내리 목질부를 약간 붙여가지고 내리면은 요 대목의 탈질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쭉 내립니다. 안쪽에 약간 파고들어가지고 쭉 내려서 이렇게 내렸다고 하세요. 여기까지 내렸을 때 요만치 잘라버립니다. 이를 그림을 안 보여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를 칼로 찍어요. 약간 밑으로 찍습니다. 약간 밑으로 찍고 여기서 칼을 뚝 내리잖아요. 내리면은 요 부분이 요 밑에 가서 맞아야 됩니다. 아접은 위를 맞추고 깎이접은 밑을 맞춘다. 근데 차이점은 아접은 목질부가 절대 붙으면 안 돼요. 아접은 깎이접은 목질부가 안 붙어서 안 됩니다. 또 나는 붙어야 돼. 근데 차이점이 아까 설명을 어떻게 돼서 모르시겠지만 양은 당연히 튀어나온 조금 많아. 튀어나온 경험은 쉽게 어디에 다 아접은 깎이접은 당연히 다 안 튀어나옵니다. 깎이접은 물이 내리기 시작해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때 그때에 깎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복 목적은 어피스트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시기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시기에 할 수 있는 시기냐, 할 수 없는 시기냐. 예, 그 차이점이 있고, 시기를 잘 못 맞췄을 때는, 요, 아접하고 깎이는데 주의할 때는, 절대로 비가 온다든지 하는 거는,
불을 많이 껐을 때는 하실만 안 돼요. 왜 그러냐. 전복을 하고서 한 시간 이내에 쏘나가 온다. 약 50불 이상 저 화책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바로 깎이자고 하늘에 불과 한 점 없이 그냥 쨍 하고 내리쬐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 좋습니다. 기분이 제일 잘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실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접인 경우는 비켜치기를 안 합니다. 좀 한 가운데를 내리던가 내리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또 내리는 것과 손 위치입니다. 손의 위치. 왜 그러냐? 사람들은 접목을 하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칼을 댈 때 절대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손목으로 이렇게 비튼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찍어내 누르다가는 뚝짝이지만 땅에 콱 찍게 하는 자기 손 찍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손목 힘으로 요 끄트머리는 눌러 죽이는 방식만 하는데 이 손목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콱 뚝 떨어져 내려가는 게 없어요. 칼이. 그러면 접수를 이제 제주를 할 때 지금 북적을 하는 겁니다. 포도는 북적을 거의 99% 복접입니다, 포도는. 왜 그러냐. 봄에 묵은 손에다 묵은 손을 복접해도 프로테이드가 30% 못 살려요. 그런데 녹지, 이제 복접을, 녹지로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녹지로 하게 되면 이것도 95% 삽니다. 거의 뭐 99%까지 살아요. 이 대목과 이 눈 상태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접수를 제조를 할 때 아까 설명을 내가 각도를 얘기했죠. 각도를 이걸 할 때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쌩접이라고. 쌩깍두 깎으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칼질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침착히 뚜리에 칼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도가 유연하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뒤쪽도 마찬가지. 약간 저쪽보다 좀 덜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핸드에다가 쭉 박습니다. 이게 짧아야 됩니다. 복점은 위에가 위에 것이 짧아도 약간 비료가 싸매주면 됩니다. 싸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닌 절접을 했을 경우입니다. 절접은 비켜치기 하라고 했죠. 왜 비켜치기 하느냐. 이 아무 눈 좋은 사람들은 보일지 몰라도 우리 눈은 안 보입니다. 이 칼 될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더듬더듬해서 되겠어요. 접목할 때 순간적으로 빨리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켜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릴 자리가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어금니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어금니 딱 갖다 대고서 그냥 뒤가 닿도록만 내리십시오.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조금씩 파고 들어갑니다. 뒤쪽에 칼 배쪽에 일자로 딱 대면 대패로 미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이면이 반듯하니까 이 꼭 뒤가 닫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접수를 조절하는데 복접일 경우는 접수가 짧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접인 경우는 접수가 더 길어야 됩니다. 칼질한 것이. 뭐냐? 2cm, 약 2cm 내려갔을 겁니다. 2cm 내려갔으면 양은 2.5cm. 그래서 요거 2cm 내렸다고 하면 2cm 5mm를 칼을 탁 재서 제끼죠. 제끼면은 여러분들 따라 하면 이 칼로 밉니다. 밀으면 절대로 반듯하게 안 나가요. 어떻게 하느냐. 제껴서 칼은 가만히 있고 내 손을 뺀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턱이 내려갑니다. 내 손을 뺀다고 생각하지 칼로 민다고 생각하면 절대. 저 배울 때는 우리가 실제로 가서 접수 뭐 할 때는 칼은 칼대로 나가고 손은 손대로 뺍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하는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배우실 때는 필이 내 손만 칼은 고정하고 내 손만 뺀다고 생각하시면 반듯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 오른손잡이는 다 왼쪽에다 맞추게 됩니다. 보십시오. 딱 맞추고 한 3mm에서 5mm 정도 남쪽 위에 그쪽 분들 안 보일 겁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남습니다. 접수가 사실 더 길어요. 그러면 이 왜 이렇게 하라 하느냐? 여기서 대목에서 진이 나와서 위에 접수를 살려주고 살이 붙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이쪽이 비고 이쪽이 비고 하면은 이건 여기서 진이 나와서 위에까지 다 붙어서 1년에 이게 동그랗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거를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짧아요. 조금 짧으면은 꼽았을 때 어떻게 되나 비교해 보십시오. 칼 제낀 자리가 뜹니다. 얘가 피가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칼질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요 위에 간호소름하게 한 0.1mm나 0.23mm 정도 뜨게 돼 있어요. 피 두께만큼 떠요. 이 피 두께만큼 뜨면은 야가 살 때는 요 밑에 부분밖에 없어요. 맞은 데는. 그러면 야가 살기 위해서 이 접수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접수가 0.5mm 정도 더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는 이유가 요 칼 제끼는 요 미리 요만치를 빤듯하지 않아요. 한 2-3mm는 절대로 어느 누가 해도 여기 고기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0.5mm 정도를 접수를 제조할 때 길게 하십사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감을 때요. 비율을 감는 게 제가 설명하는 중에서 제일 정성을 들이는 부분이면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칼질은 우리가 이제 손목을 내가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목을 쓰는 이유는 내 손을 안 다치고 또 한 가지는 이 칼을 내릴 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칼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녹지접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녹지접은 이게 갖다 대면 내려갑니다. 해순이라. 그런데 이 대목이 1년 묵은 나무일 경우는 마디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댈 때 항상 검지를 뒤다 받쳐주십시오. 뒤쪽으로. 처음에 할 때는. 나중에 능숙하면은 이제 녹지접목 할 때는 이렇게 앉고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야가. 그런데 처음에 절접은 절대로 손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말고 뒤다 대고 이걸 누르면 내가 헛칼질해도 내 손에는 다치는 법이 없어요. 칼이나 땅에다 닿으면 닿을까 내 손은 안 다칩니다. 그래서 그 안 다치는 방식 두 번째 테이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칼을 들으면 벌벌 떨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놨다 들었다 하면은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두 개 전문가 하나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칼을 자기 손에 맞춥니다. 이거 우리는 칼자루가 요 안에 싹 들어가요. 안 걸리게 돌아가다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비늘 당기다 보면 비늘이 잘 끊어져요. 가해가 잘못 처리가 잘못됐다든지 날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면 비늘과 힘이 없어집니다. 쭉쭉 늘어나요. 잘 끊어지는데 당길 때 항상 칼 등이 내목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손을 닫혀 이렇게 찍어도 칼 등이 찍는 거야. 다치진 않아 절대로. 그래서 돌릴 때도 처음에 딱 될 때 이렇게 칼 등이 다 와 있습니다. 내 몸 쪽으로 돌릴 때는 그냥 반대편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헛손질 해도 이 손으로 안 헛손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올 때 다시 마찬가지야. 그 각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칼의 각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칼 등이 손을
찍어서는 다치진 않아요. 조금 아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비를 잡을 때 테이핑을 할 때 항상 칼 등이 내 몸 쪽으로 온다는 걸 아주 주지하고 계십시오. 칼 등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 땡기나. 그 다음에 왔을 때 아까 내가 저기서 한 분한테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야.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넣으십시오. 여기다 틈새다 넣고 이걸 비틀으면은 이게 꼭 졸라집니다. 아라이가 아라이가 동시에 졸려요. 비틀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엄지손바닥에다 대고서 검지로 밀어 올리면 그냥 빠져나옵니다. 저절로 신경 쓸 거 없이 안 보고 묶어도 돼요. 안 보고 묶어도 묶어집니다. 그 다음에 잡아채면은 다 뚫려 있어요.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테이핑은 공기가 들어가면 이건 100% 죽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 이 저 잘못 대목에 칼을 잘못 내렸다든지 접수제조를 조금 잘못했을 때는 이 나무는 살아요. 정상이라면 사는데 테이핑 이 여기에 바늘구멍 하나만 틈새가 났다 하면은 이 나무 죽습니다. 약은 3cm 되겠습니다. 밀어서 흔들면서 빼야지. 이거 이렇게 빼다 큰일 납니다. 아빠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엄지를 이걸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빼다가 큰일 납니다. 반복을 하는 거야.